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선거레이더에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 전략과 공약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선 도전에 나선 김동건 더불어민주당 청양군수 후보 만나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양은 충남 도내에서도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곳인데요. 예. 이런 청양에서 후보님은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진보진영 최초로 청양군수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20대 대선 결과를 보면 좀 예. 인심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민당 소속으로서 좀 아쉬움이 좀 있지만 전 국민들의 평가니만큼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선이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저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중앙정치와 또 지방정치는 다르게 보고 계시거든요. 지방정치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누가 일을 더 잘할 것이냐, 청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또 4년 전에 국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지 앞으로 또 4년을 저에게 맡겨 주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는데요. 예. 출마의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지난 4년간 쉼없이 달려왔고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청양엔 새로운 변화의 불길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동안 추진해온 그런 사업들이 2년 내지 3년 후에 준군을 거쳐서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또 처음부터 제가 설계를 했으니만큼 설계자가 그 일을 잘 추진을 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일은 일꾼이 합니다. 일머리를 알고 내용을 잘 아는 제가 그 사업을 마무리해야 또 청양의 미래가 보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과 다른 김동건 후보만의 차별점 혹은 강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도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아주 중요한 일들을 제가 많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일머리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저는 실적으로 증명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의 예를 제가 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한 3,600억 정도를 했거든요. 대한민국에 22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아마 2,000억 공모사업을 통해서 2,000억 예산을 확보한 지역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제 행정 경험, 노하우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어서 국민의힘의 경우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쳐 유흥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상대 후보의 강점과 약점 네. 하나씩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흥수 후보하고는 저하고 도에서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러나 업무 내용 면에서는 좀 결이 좀 다른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아마 제가 상대 후보를 평가한다기보다는 아마 도청 공무원들 또 유흥수 후보가 부여 부군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더니 부여군청 공무원들이 잘할 거다. 네, 그들의 평가를 갖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다만 공약을 좀 들여다볼 때 과연 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공약이었는가 또 실천 가능한 그런 공약이었는가 좀 그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요. 상대 후보와 스스로를 비교했을 때 유권자들은 누굴 선택할 거라고 보시는지 또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뭐 저를 선택하시라고 봅니다. 저는 4년 동안 정말 편 가리지 않고 또 정의롭게 또 지역에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또 대부분이 국민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4년 동안 고생했어. 고생했으니 한 번 더 해야지.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있어요. 또 제가 그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또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새 정부 견제론을 내세우며 6.1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을 다시 되찾으려고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후보로서 이번 선거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민주당이 어떤 새 정부 견제론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거와 지방선거 좀 다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한 분 한 분께 다가가면서 제 정책 미래 비전을 자꾸 제시하는 것이 최고의 선거 전략이 아니겠냐. 그리고 그동안에 워낙 많은 일을 제가 벌려놨기 때문에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저에게 민선 8기 4년간이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또 새로운 어떤 그 지역의 비전을 좀 제시하면서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이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보님은 지난 4년간의 군정 운영 성과를 부각하고 예. 또 연속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데요. 예. 민선 7기 4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민선 7기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산 관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청양군 유사일에 최대 규모의 예산 또 민간 자본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 규모는 한 1조 5천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모사업이거든요. 이 공모사업은 그냥 중앙부채 발품 팔아가지고 가주는 돈이 아니고 실제 지역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또 타 시군 또는 타 시드와 경쟁을 해서 가지고 오는 돈입니다. 그게 무려 3,600억 정도 된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226개 다치단체 중에서 2천억 이상 한 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인구 3만의 이 조그만 농촌 지역에서 4년간 3,600억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고 정말 기적 같은 일도 많이 있었다. 드라마 같은 일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료원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군수 취임하기 전에는 의료원에 변변한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명의 전문의가 있습니다. 내과가 2명, 정형외과 1명, 산부인과 1명, 정신과 1명 이렇게 5분이 있고 또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의료장부를 대폭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동안에 건강검진을 못했습니다. 그 건강검진을 전국에 3개 시군이 못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청양군이거든요. 지금은 건강검진을 합니다. 또 건강검진을 하고 무료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혈액검사 또 폐암검진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기에 암 발견한 환자분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성과가 다리 하나 놓고 길 하나 놓고 이런 SOC 사업하는 것보다 우리 군민들 건강을 잘 보살피는 일이 더 가치가 있는 일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또 민선 7기 들어서 충청남도와 교육청에서 도단위 공공기관 3개를 새롭게 만듭니다. 도에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또 탄소중립연수원, 또 교육청에서는 학생건강증진영향체험관 이렇게 3개를 만드는데 이 3개의 도단위 공공기관 모두를 우리가 청양에 유치했습니다. 유치 과정에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순탄치 않았지만 저희 청양군이 모두 3개를 다 유치했다는 건 참 놀라운 성과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는 우리 청양군이 사실은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청양군이 중앙부처 또는 각 자치단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사례가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후드플랜. 이 중소농을 위한 이 후드플랜 정책은 우리가 농식품 배수도 그렇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고 또 고령자 복지주택 그다음에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 농촌 협약 좀 요 세 개 사업을 융복합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아직은 시작된 게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부에서 우리의 모델을 정부 2.0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부 2.0은 그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시책을 하나 지정을 한 거거든요. 우리 청양군의 노인과 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이 전국 우수사례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주민자치, 또 마을 만들기, 신활력 플러스, 청년 정책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전국에 100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청양을 배우고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청양 군민들이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또 자부심을 갖고 군정에 함께 해준 그런 덕분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군민들이 협조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선 7기 군정운영 과정에서 네. 의회와의 갈등 사항들이 표출되기도 했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가요? 의회와의 갈등이라보다도 조금 그 생각이 달라가지고 부딪힌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회관 건립, 또 하나는 우리 가족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부지 선정 관련으로도 부딪혔는데 저는 이 부지를 선정을 하기 전에 사실은 장애인 단체 또 학부모라든지 이런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아, 어느 지역에 가족문화센터와 장애인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결정을 하고 의회에 이제 상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의회에서 부결을 몇 차례 시켰죠. 근데 부결 시킨 이유는 논리도 없고 뭐 내용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당이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군수 흠집내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부결을 시킨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에서도 들고 나왔습니다. 청양에서 네 차례의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촛불 집회까지 의회를 비난하는 그런 집회였었죠. 결국은 의회가 군민한테 굴복을 한 것이고 저는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요.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간의 배치를 어떻고 공간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또 과정과정을 군민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의회와 좀 부딪혔느냐. 저는 정치인은요. 군수가 됐건 도인이 됐건 군인이 됐건 이 정치인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뭐냐. 상식이거든요. 모든 것을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 정치인들은 지역과 그다음에 군민을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가치의 중심은 지역과 군민이다.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지역을 위해서 군민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부족하고 부족한 면도 있지만 전 앞으로는 좀 다를 거다. 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 지금 부은의회 지금 후보들 면면을 보면은 정말 나름대로 역량이 있고 그다음에 바른 분들이 지금 저들이 출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회에 들어온다면 정말 지역과 행복을 그냥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후보님은 인구 5만 자족도시 조성을 중심으로 한 청양군청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예. 이 인구 문제를 풀어가는 게 참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현재 청양 인구가 3만 명을 겨우 유지 중인데 어떻게 인구 5만 시대를 만들어 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예, 인구 증가의 문제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양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이긴 한데요. 저는 지난 4년 동안 사실은 행정의 초점이 인구 증가 쪽에 맞추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이 이제 산업단지, 그 다음에 남양의 스마트타운 조성. 말씀드린 아까 세 개 기관을 다 도왔다는 기관을 다 저희들이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유치를 했어요. 그 사업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의 새로운 신규 인력이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7천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 7천 명이 가족을 2인 가족 또는 3인 가족으로 봤을 때 저는 2만은 충분히 더 추가로 인구가 늘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기간은 빠르면 앞으로 5년, 6년
길게는 한 10년 이내에 저희 인구 5만의 자격도시가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해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산업단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당초는 민관 합작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유수한 민간 개발업자가 나타나서 민간 개발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초 2026년도에 완공할 그런 계획인데 공사 기간도 2025년도로 1년 정도 좀 당겨지고 있고 지금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거든요. 한 70% 이상 보상 협의가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선 이 산업단지를 잘 완성하는 일 가장 중요하고요. 또 남양의 스마트타운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은 위치 조정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이 지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좀 잘 완성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고령자 복지주택 그 다음에 노인 통합 서비스 사업 그 다음에 농촌 협약 이거를 융복합을 통해서 농촌형 복지 롤모델을 한번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이건 현재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이 진행이 되면은 좀 더 다듬어서 정말 대한민국 농촌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요. 또 지금 이 체육실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문예회관 그 뒤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좀 매입을 해서 거기에 공설운동장도 이전을 하고 문화원도 이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체육실을 좀 집적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지금 2024년도에 우리 백첼리에 있는 군부대가 이전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군부대 자리에 전국 최대급의 어린이 테마숲을 한번 조성하고 싶어요. 테마숲, 그 다음에 키즈카페, 저녁에 그 야경을 좀 잘 조성을 해서 누구나 한번 가고 싶은 그런 어린이 테마 공원을 좀 조성하고 싶고요. 그 이외에 조금 뭐 마이너한 사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농민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보조 비율을 제대로 조례로 50%를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조 비율의 단가를 좀 현실화하고 보조 비율을 한 70% 정도 늘리는 문제 그다음에 또 이미용권을 제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단가가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미용실 그때 머리를 자르려면 한 번에 한 12,000원 정도 저를 두 장을 줘야 되는데 5,000원에서 2,000원을 2,000원을 더 내셔야 하잖아요.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건 한 6,000원 정도 상향 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기 외에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약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네. 방송을 통해 네.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저는 늘 변화와 행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 4년간 우리 군민들과 함께 행복한 변화를 많이 이루었다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4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고 그 일들이 2년 후 3년에 완공되면 또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전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머리 잘 알고 내용을 잘 아는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선거는 과거로 우리 청양이 회귀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지는 아마 자명하시라고 봅니다. 저 김동건이 그 일을 충실하게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년 전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를 선택하듯이 앞으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건 민주당 청양군 후보와 함께한 선거레이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들 곁에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